등비수열에서 자, 글자를 잘 읽으라고 했죠. 비자를 잘 읽어야 됩니다. 등차수열로 풀면 안 되겠죠.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24다. 자, 그럼 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공비의 개수죠. 1부터 2, 3 해서 10까지 다 있으니까 10승 마이너스 1이 24가 됩니다. 자,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20개가 전부 다 있죠.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A 아래 20승 마이너스 1 20개니까 다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A 아래 10승 마이너스 1 아래 10승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이 24, 72죠. 근데 이 앞에 부분이 위랑 똑같습니다. 그렇죠? 이 값이 이 값이랑 똑같죠. 이 부분이 그래서 24가 되고 그 이 부분이 이제 3이 되는 거죠. 그래서 24 곱하기 3이 72가 된 겁니다. 그럼 이 R 10승은 R의 10승은 이제 2여야겠죠. R의 10승은 2. 됐죠? 물어본 겁니다. 자,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. 자,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는 이 값을 알 수 없죠. 항상 첫 번째 항부터의 항만 아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30번째 항까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20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는 72였죠. 그 72를 나중에 빼면 됩니다. 그래서 S30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 72를 빼면 됩니다. 자, 그럼 S30은 공비 빼기 1분의 A 아래 30개이기 때문에 30승 마이너스 1. 자, 그럼 다시 이거 인수분해 되죠. 3차 인수분해 공식 뒤에가 20승 10승 더하기 1이 됩니다. 그럼 이 부분이 아까부터 24였죠. 그래서 24가 되고 아래 20승은 아래 10승이니까 아래 20승은 4 아래 10승은 2 1 7이 되기 때문에 24 곱하기 7은 7, 4, 28, 168 그럼 168에서 72를 빼야겠죠? 72 그러면은 96이 됩니다.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.